닥터 스킨과 함께하는 더 가드 인터뷰.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셨죠. 김영규 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우선 첫 승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조금 긴장감이 있었는데 경기 이제 경기 하면서 이제 조금씩 긴장감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어요. 올라가기 전부터 딱 그 구종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건지? 아니 그런 건 없고 그냥 사인 나오는 대로 이제 주문 한 대로 이제 던졌습니다. 네, 1군 첫 경기 선발을 앞두고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손민환 투수 코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그냥 마운드 올라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안 내리겠다고, 절대 안 내리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기사에서도 봤는데 이동욱 감독님의 신뢰를 아주 듬뿍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독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본인만의 그런 점이 있다면? 일단 작년에 이제 D팀, C팀에 있을 때부터 감독님께서 많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투구 스타일이나 투구 템포 이런 거에서 되게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1회 초 위기 상황 때 상대 클린업 타선과의 승부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제 점수 줘도 되니까 아직 경기 초반이니까 줄 거 주고 그냥 똑같이 승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회 초에 찾아온 위기에서 양의지 선수와 나눈 대화가 아주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주자가 2, 3루였는데 양의지 선배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2, 3루 점수 다 주라고 자기가 홈런 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더 편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양의지 선수께서 홈런을 쳐주셨어요. 진짜 든든하셨겠네요. 네, 진짜 든든했습니다. 네, 만점짜리 데뷔전이라면서 아주 멋있게 데뷔전을 치르셨는데요. 소감이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내기까지도 힘든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프링 캠프를 보내면서 나만의 무기 이런 구종은 내가 꼭 갖고 이번에 가겠다 했던 그런 주력한 구종이 있나요? 체인지업이 작년에는 조금 많이 부족했었는데 캠프에서부터 조금씩 연습해가지고 이제 조금 자신 있는 구종이 됐습니다. 체인지업이. 항상 응원해주시는 NC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선수단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 야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규 선수였습니다.